예단이나 부모님 선물로 사랑받는 은공예품.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사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자, 이제는 금보다 은이 대세. 은으로 돈 버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은으로 돈을 번다는 김은경 주부. 누구가 뭐 훔쳐갈까 꽁꽁 숨겨뒀다는 은보따리. 오늘 제작진에게 특별히 공개한다고 하는데요. 이 주부가 돈 버는 비법, 바로 은화! 80만 원 정도. 이거는 한 160만 원 정도 하죠. 이런 은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전에 3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한 180만 원 정도 하니까. 이 은화의 경우 150만 원이나 올랐고요. 한국에 단 하나뿐인 희귀 은화도 있습니다. 귀하고 상태가 좋을수록 비싸다는 은화. 은화 3개에 무려 285만 원. 우와. 네, 이 중에서도 주부가 가장 아끼는 은화는 따로 있다고요. 고종 때 발행된 그 우리나라 최초의 은화인데요. 한 270만 원 정도 하죠. 네, 1882년에 발행된 이 은화는 2년 전 15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. 특성이 있고 그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은화가 돈이 되는 은화예요. 자, 그렇다면 1kg짜리 실버바와 작은 은화 중 더 비싼 것은 무엇일까요? 자, 정답은? 이게 더 비싸죠. 실버바보다? 네, 약 80만 원인 실버바의 2.5배. 네, 크기가 같은 은화는 또 어떨까요? 두 은화 모두 겉으로 비슷해 보이죠? 똑같은 거 아니에요? 그렇다고요. 발행량이 적어서 더 비싸다고 합니다. 은화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. 네, 실버바처럼 시세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은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은화도 있다는 말씀. 네. 여윳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저축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초기 비용 30만 원으로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주부. 주로 조폐공사의 경매를 통해서 기념 주화를 구입한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희귀한 은화를 모아 돈 버는 방법도 있지만 골드바처럼 제작된 실버바로도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뭘까요? 1kg 실버바 제품입니다. 1kg짜리 실버바의 가격은 얼마일까요? 오늘 현재 시세 기준으로 79만 8천 원 정도 하겠습니다. 골드바에 비해서 약 70배 저렴하다는 실버바. 최근에 뜨는 이유가 더 있다고요. 금은 2011년 대비해서 현재 35% 정도 하락한 반면에 자, 이 은은 60% 정도로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값이 올랐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.